지금 이 논란, 한동훈, 여러분들 이제 8인의 한동훈이라 그러죠? 그 중에 100% 범인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이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일반 당원이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당원이라고 칩시다, 한동훈이. 8인의 한동훈 중에 73년생 가바 쓴 한동훈이 아니고, 진짜 머리 갖고 계시는 7분의 책임 당원분이 썼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가족의 명의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장해찬도 얘기했지만 IP가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딸이 작성했다. 뭐 어린 아이들, 지금 중고등학생인가 아들 있잖아. 그 학폭. 얘네 집구석도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아들, 뭐 마누라냐, 마누라 언니, 뭐 처형이냐, 장인이냐, 장모냐. 그러면 엄마나 장인, 장모는 70, 80대 고령.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댓글 답니까? 물론 달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동일한 IP라는 거야. 동일한 IP라는 거는 장인, 장모가 뭐 강원도에서 아니면 서울에 무슨 뭐 강서구에서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우연치 않게 몇십만 분의 1로 한동훈하고 같이 1, 2분 간격으로 막 똑같이 비판을 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막 비판을 해. 우연이라고 쳐. 근데 IP가 같다라는 거는 어떤 그 기술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객관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IP가 동일하다라는 거는요. 컴퓨터면 컴퓨터, 데스크탑, 이렇게 여러분 마우스하고 이렇게 키보드 치고 이런 컴퓨터 또는 노트북, 저기 있는 저 노트북,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IP가 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봤을 그 중에 한 개로 여러 명의 명의를 받아갖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분, 2분 간격으로. 이거는 몇만 분의 1이야? 그리고 물론 이런 그 IP 기술자들이 IP를 하나로 통합해갖고 여러 대 컴퓨터라든지 여러 대 휴대폰으로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IP 전문가는 아니지만 IP라는 거는 이 고유 그 번호라고 보면 돼. 뭐 333.431. 이런 번호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보면 그 IP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추적할 때 그 IP를 추적을 하는 거야. 어느 놈이 썼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근데 이 장해찬이 말하는 거에 보면은 이게 동일한 IP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플러스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이 비난 글들을 보면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장소까지는 아니지만 이 IP로 비춰봤을 때는 한 군데라는 거지. 한 군데에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대, 새벽 시간대, 그것도 4.10 총선이 끝나고 대패를 한 다음에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거지.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1, 2분 간격으로 여러 건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당 책임 당원들만 쓰는 당원 게시판과 똑같은 이 대통령 저격 글이 그 DC 인사이드라고 거기 커뮤니티에도 100여 개 이상이 똑같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압축할게요. 이런 모든 논란에 한동훈이는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가리를 연 게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할 게 없다.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요 발언만 한 거예요. 완전 또라이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살해 협박 등등 김건희 목줄에 개목줄을 채워서 개장에다 쳐넣자. 뭐 이거야 엄청난 비판이겠지만 실제 현직 대통령을 살해 협박했다라는 그런 글, 이런 논란이 엄청난 논란이 생겼는데 자기는 당 대표라는 놈이 일개 국회의원이라도 난 몰라요. 이래도 지금 처맞을 사안인데 당대표라는 놈이 난리가 났는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껌껌이 제가 대응하는 건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대요. 그리고 분란 일으키지 말래. 누굴 위해서 이끼야. 그리고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래요. 누굴 위해서 이끼야. 아, 이 뻔뻔한 얼굴 보세요. 이 정도 되니까 현직 대통령을 증거를 조작해서 탄핵시키고 지가 박영수 특검도 아닌 놈이 일개 수사관 주제에 나왔고 대통령 면상에다 30년 구형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깜도 안 되는 놈을 줬더니 범인들 다 풀어제껴 놓고 범인에게 엎드려 기고 자빠졌고 범인하고 사법 뒤치고 자빠졌고 당원 게시판에다가 막 가족들 동원해갖고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거 아니지만 의혹 들어봤을 때 거의 100%인데
해명도 못하고 있잖아. 대통령 저격하고 자빠졌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어. 근데 지금 보시면 장해찬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딸 계정도 당원 게시판 글에 또 각종 아까 DC 인사이드처럼 이런 각종 포털에 올라왔다. 조직도를 보시면 그 연합뉴스 기사였나?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내려오면 팀장격이 이제 주진우 그리고 그 밑에 장해찬이 있었고 A, B, C는 안 밝혀졌지만 장해찬이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한단 말이야. 뭐 본인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참여했다고. 그래서 한동훈의 딸 계정까지 당원 게시판에 글에 또 포털 아까 DC 인사이드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그럼 이게 웃긴 게 장해찬이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IP라고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옆에 동네 여기 동네도 IP가 다 틀린데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이 여기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같은 동명이인이야?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 동일 IP야. 아빠 핸드폰을 갖고 왔다고 해서 말도 안 되지만 한동훈 아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죠? 그 학폭 논란이 있는 학생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빠 핸드폰을 갖고 온 것도 만무하지만 아니 동일한 IP라고 했을 때 100번 양보해서 아들이 작성을 했어. 야 그러면 다 떠나서 통화 기록을 보니까 너 이 시간대에 공부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뭐 했냐? 이때도 국민의힘당 최고위원하고 전화했던데 너가 국민의힘당 최고위원하고 무슨 전화할 일이 뭐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기자하고 또 오랜 시간 그 통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IP가 똑같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학교에 있는 아들이 또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딸이 그런 걸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장해찬이 말하는 거는 내가 한동훈 73년생 가발 쓴 대머리 독수리 뭐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이러면서 뭐 비아냥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나 장인 장모는 70, 80대 그리고 애들은 또 어려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걸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도 그러니까 마누라 진은정에게 떠넘겨라 그게 한동훈이 살 길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빠져나갈 군용을 제공을 해줍니까? 이놈은 바로 잡아다가 사퇴가 아니라 구속을 시키고 얘는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돼요. 현직 대통령을 증거 조작하고 30년 구형에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킨 놈이에요. 대법원장까지 최초로 구속시킨 놈이 이놈입니다. 조작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지가 특검, 박영수 특검도 아닌 일개 수사관 놈이 조작만 열심히 하면 됐지 나와갖고 박근혜 대통령 구형을 때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보수 인사 수천 명을 소환해가지고 아예 집중적으로 보수를 쓸어 담으려고 수천 명을 소환해서 수사해갖고 결국에 200여 명을 감옥에 쳐놓은 놈이 이놈이에요. 예? 그럼 이런 놈이 보수에 와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분란을 지가 다 일으켜놓고 지가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분란 일으키지 말랍니다. 자중질환 벌이지 말랍니다. 이 한동훈이 이 쌍놈이가 아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